함양군 의회는 제265회 임시회를 2021년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함양군 의회 본회의장이 서야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 점검 내용과 29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가결하고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6일간 85건의 민간 보조사업 및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 등의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경규 의원이 자유 발언을 통해 엄청강 지류 주변 관광벨트 조성에 관해 뱀사골 계곡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기업체 유치 및 정상 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말했다. 제256회 방문군의 임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방향에 앞서 방문군의 회의 규칙 제33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규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규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정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첫째, 엄청강 용유담 주변 관광벨트 조성 추진과 둘째,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권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엄청강 용유담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함양읍에서 마천면을 이어주는 지방도 1023호선이 지안재 및 오도재를 지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리산 계곡 아래 유림면 장항 서주 하천변에서 휴천면 용유담 엄청강변을 지나 마천면 지리산 입구까지는 천혜의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지역 인근 뱀사골 계곡 등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리산에 근접한 엄청강 주민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최근 엄청강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 용역이 2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3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각종 휴양, 힐링, 레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리산 둘레길, 샤락길, 산악 스포츠와 하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자연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고 느끼며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이 아니라 소규모의 가족 단위 여행, 싱글족, 차박족, 자기 개발을 위한 힐링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인 지리산에서 시작된 엄청강 지도의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중,
장기적으로 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법에 국립공원 제1호이며 남부지방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권 개발과 칠성계곡 개방을 추진하며 2018년부터 추진된 마천면 덕전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미담 출렁다리 복원은 물론 옛 조상님들이 소달구리 끌고 지나다니셨던 옛 신장로길 복원과 그 수변에 오토 캠핑장 조성 등 엄청강 주변 관광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기업체 유치 및 정상 가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끈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문제와 직결되며 지역 경제는 끝도 없이 침체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 서민경제, 그리고 관내 기업의 경제 시스템까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업을 줄이고 산업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시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소재한 산업단지 등의 기업 환경은 매우 취약하며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조차도 제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2개소에서 함양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디슨 모터스 외 2개 업체에서 285명 고용 분양률은 57%이며 규천 일반산업단지는 장기간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현재 매각 계획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 영역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여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 9개소 546명이 종사하고 있고 가동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중 중방 전문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율과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미착공 및 휴업을 하고 있는데 미착공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는 행정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수동 농공단지는 1993년도에 조성되고 현재 공장 가동률은 좋으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폐수 처리 공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발 빠른 노력으로 기업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도를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유치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나 규제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여 최적의 투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 예산에서 40% 정도는 사회복지와 농업, 농촌 예산이며 관광 및 산업 분야의 예산은 5%에 불과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인구 감소 지역으로 89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11개 시군이 지정되고 그 중에 우리 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국고 보조 사업의 패키지 형태로 10년간 지원하고 2조 5,600억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귀농귀촌 등의 개별적인 전입자의 하나여 소액의 정착금 행태로 지원하는 방식의 소극적인 인구 유입 시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정주 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의 사전 준비를 통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유동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특히 기업체 유치를 통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부 내륙교통의 중심지이며 세계의 고속도로가 접하는 우리 함양군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좋은 인류기업을 유치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바라는 희망이 가득 찬 미래 함양을 위해서라도 믿고 찾아오는 관광도시, 기업체하기 좋은 도시, 뱃문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잘 사는 함양을 만들고 그동안 인류기업인 쿠팡과 주식회사 세아 FS의 유치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두 번의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방안에 대한 집행위원회에 적극 검토하여 본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정책이랑 한양군 자치법규 입법 요구에 관한 조례 입법회전 조례, 의사협정 제2항 한양군 인구늘기 지원 조례 입법회전 조례, 의사협정 제3항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4항,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의사협정 제5항, 함양군 공무원 구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야, 의사협정 제7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8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9항 함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협정 제10항 함양군 행복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협정 제11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12항 2022년 경남 신흥고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협정 제13항, 함양군 유통기업 발생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조구역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14항, 함양군 한양상업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15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16항,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협정 제17항 함양군 화장장애금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의사협정 제18항 함양군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의사협정 제19항 함양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각 상정합니다. 비행위원회는 임채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임채수 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0호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인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억제와 인구 유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호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3호 정현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로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호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함양군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양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7호 함양군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의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호 이영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호 이영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0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 및 반환 기준 신설과 신축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과 사용시간을 규정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호 2022년 경남 신용보증대전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함양군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양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하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이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4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5호 홍정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6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근거사항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7호 함양군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은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8호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간내 만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지도와 토론 생각하고 바로 의견 표정을 드리겠습니다. 이 것으로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양군 자치법규 입법 여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하는데 이겠습니까? 이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양군 인구 늘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하는데 이겠습니까? 이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표시하는데 이겠습니까? 이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표시하는데 이겠습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분양금 공문 부정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한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한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함량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같이 의결 표시한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량군 도로맹주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같이 의결 표시한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량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한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량군 행복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한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한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경남 신흥보정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함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분양군 분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표시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분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표시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16항 분양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17항 분양군 가장장례금 조례 전국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표시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분양금 단기 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표시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같이 의견 표시하는데 이가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함량군 가축분유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함량군 관리계획 정기의결 재직을 함량 의사일정 제22항 함량군 고개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사일정 제23항 함량군 어디 통합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의사일정 제24항 함량군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의사일정 제25항 함량군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약 의사결정 제26항 김남근 소하천 정남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약 의사결정 제27항 김남근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약 의사결정 제28항 함남군 주차장 설치 및 조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약 의사결정 제29항 함남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 의사결정 제30항 함남군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건설위원회 강신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대 위원장으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택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법에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78호 함녀군 가축분유의 관리 및 가축사유재앙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유재앙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9호 2025 함량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은 군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기반 마련과 단계별 전략 수립 도시 주요 지표 설정 등 군관리계획 재수립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0호 함량군 5개 강건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명치 변경과 심의 대상, 처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오른가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1호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지정과 교통안전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2호 함양군 일반 농산호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은 일반 농산호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3호 함양군 일반 농산호촌 개발사업 초지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관한 조례안은 일반 농산호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운영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4호 함양군 소하천 정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하천 정류 징수에 관한 사항과 허가 서술로 징수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5호 함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이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차 환경 개선과 한들 생태 환경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한들 노예주차장 주차요금 산정, 기, 노사주차장 관의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7호
함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이탁 동의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도의 상수 관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공공전문기관에 이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9호 함양군 농어민수당 지금 조례안은 농어민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 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후보들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안안건에 대한 산업건설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지리와 통화를 설명하고 바로 의결 도장대 이겼습니다. 이 교수는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정 제10항 한양군 가축 분류의 관리 및 가축 사육 제한 조 일부 개정 조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도장대 이겼습니다. 이 교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1항 2025 한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권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보장된 이의가 있습니다. 이 급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2항 한양군 고개 강공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견 보장된 이의가 있습니다. 이 급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3항 한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보장될 이의가 있습니까? 이 급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4항 한양군 일반 농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보장될 이의가 있습니까? 이 급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양군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보장된 이의가 있습니까? 이 급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양군 소하천 점령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보장된 이의가 있습니까? 이 급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7항 한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보장된 이의가 있습니까? 이 급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8항 한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 부분한 대로 의결 보장한 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협정 제29항 한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입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보장한 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30항 한양군 농업 인구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 보장한 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급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협정 제31항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 의견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규 의원으로부터 현장 점검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민간 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이경규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 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 보조사업 및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 요구 17건, 처리 요구 11건, 건의사항 3건, 총 31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원한대로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 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설명하고 바로 의결권을 한데 이겼습니까? 없습니다. 이겼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채택권을 심사결과보고 같이 의결권을 한데 이겼습니까? 이겼으므로 당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현장원의 이제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기 기간 동안 안전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